에코에서 ARGB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나왔어요. VSP2라고. 이거 제가 하나 사봤거든요. 이거 한번 연결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같이 보시죠. 화이트로 샀습니다. 이거는 받침대 같아요. 선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석인가? 자석은 아니네. 아하. 아쉽게도 하단은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이면 더 좋은데. 이제 여기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빼볼게요. 아, 이 밑에 LED가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안에 LED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치는 형식. 퀄리티는 굉장히 조금 저조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좀 마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불 한번 켜볼까요? 여기 연결할 때, 아, 여기 연결할 때가 있네. 5V 구멍 맞추기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됐는데 왜안 들어와? 메인보드 5V를 꺼놓으셨나? 아, 실험이 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다 연결해볼게요. LED가 굉장히 약해요, 광량이. 불이 안 올라와요. 이 위에까지 안 올라옵니다, 불이, LED가. 이게 뭐야, 이게? 자석도 아니고, LED도 약하고, 실망인데요. 이거 반품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만원 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거의 불이 위로 안 올라와요. 야, 이걸 10,000원 주고 산다고? 안 사, 안 사. 여기가 제일 밝아요, 여기가.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에코의 VSP2 ARGB 그래픽 카드 지지됩니다. 이 화면 보시고 구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바닥에 버리는 거죠.